2011년. 그렇죠. 11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2011년 첫 깡총, 방송인 만큼 깡총, 네. 우리 모두 소원을 좀 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이제 MC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2011년도에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가지고 저희를 회당 출연료 1,000만 원대로 1,000만 원대로 아, 이번에 원래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럼요. 아, 그래요? 제 분량을 뽑기 위해서. 네. 네. 우리 그 제작자, 우리 프로듀서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2,0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1,000만 원대면은 뭐, 저는 순순히 나아질 용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면 어떡하지? 다 안 되면 저라도. 네. 자, 또 저희 선견지명이 네. 2011년을 맞아서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엔 저희 그 4MC의 어떤 팀워크를 중요시했다면, 아, 그렇죠. 예, 2011년에는 각계 전투, 정말 치열한 개인전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형들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이 증명이 네. 되겠네요. 그런데 선견지명에서 예. 규현 씨 멘트가, 아, 좋아요. 그래요? 예. 왜 규현 씨가 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예. 별로 한 게 없죠. 사실. 네?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안 나왔을 때 모니터를 예. 해보니까 규현 씨가 말도 안 하는데 계속 모니터에 잡히더라고요. 계속, 예, 리액션이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딱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예, 예. 뭐야, 도대체? 어떤 뒷배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무슨, 그러면. 예. 얘 배경이 뺑남이에요, 뺑남? 그러니까. 뺑남. 일명 뺑남인데. 우리 MBC 그 고위 관계자의. 예. 어떤 분이 그 사랑 독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럼 우리 규현 씨가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제가요? 예.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보자. 네, 한번 보자. 네. 지켜보죠. 네. 자, 자 대본. 아, 원샷 주세요. 네. 원샷. 네. 자. 제가 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선배님의 인생에서 네. 가장 빛이 되었던 수많은 빛. 즉, 후광을 저희에게 팔러 나오시는 저, 겁니다. 죄송하지만 심표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를 보시면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아, 카메라를요. 선배를 보면 빛이 보인다.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 선배님, 렛츠고! 빛나라! 고마워! 우리 가란 말이야. 규순아, 2만 원 갚을게! 최고의 수제자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바뀐 룰로 네. 2011년 선견지명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근데 신동 씨. 네. 오늘 의상이. 네. 저희가 어떤 90년대 의상인데. 그렇죠. 아, 신동 씨 뭐예요? 저요? 네. 저만 눈을 비추면 전영록 선배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 도라이, 도라이. 네. 근데, 아, 절대 아니고요. 네. 청청 스타일로. 청청 스타일. 예,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90년대 스타일을 재현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오늘의 선배님. 90년대 최고의 스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 발라드의 원조, 변진섭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나 선배 변진섭은 후배 슈즈에게 네. 광팔로 왔습니다.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진섭입니다. 야! 야, 우리 선배님. 네. 저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배님. 아, 진짜? 네. 네. 저희가 시작부터 그런 막 아부 멘트 안 됩니다. 아, 아부가 아니에요. 네, 아부 아니에요? 네, 네. 아픔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곡 발표하고 오랜만에 좀 바빴어요. 또 뭐. 아,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아니, 그건 아니죠. 약간 좀 색깔이는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예. 기름 스타일이에요. 예. 자, 그럼 또 이렇게 선배님 또 모셔봤으니까 네네. 우리 규현 씨가 매일 이 시간마다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아. 어떤 보양식이나 식사를 대접해드리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코너라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수석 셰프 규현이가 준비한 선배 맞춤 접대 코너. 아. 자, 오늘 어떤 거고요? 뭐 하는 거야? 오늘 철원 이천에서 철원 이천에서 택배로 받은 햇살을 햇살을 제가 2시간 전에 고슬고슬 지었습니다. 아, 예. 천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김치는 김치는? 김장김치의 대가라고 불리는 예. 저희 어머니와 아, 예. 살짝 볶아서 준비를 했고요. 예. 예. 아, 김치볶음밥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저기 뭘 만드는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셔야죠. 아,
말할 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변지섭 선배님께서는 아니 귀현씨 밥을 그렇게 많이 줘. 사실 희망사항이 정말로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이렇게 노래 부르셨잖아요. 여성분들이 정말 김치볶음밥 만들기 혈안을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 뭘 말할게. 귀현씨 좀 대고 귀현씨 좀 대고 있어요? 아 근데 전 좋아해요. 우리 신동 씨도 이거 볶음밥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드시죠. 요리 잘하시잖아요. 아 저는 좀 제 스타일대로 잘하죠. 신동 씨 집에 가서 식사를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네, 이유가 있죠. 메인 메뉴는 하나로 좋거든요. 그냥 삼겹살, 아. 제육볶음, 뭐 여러 가지 메인 메뉴들이 이제 불고기까지 고기 종류가 한 세네 가지가 있고요. 네. 근데 그걸 한 짝 다 맛있게 먹어요. 다 먹고 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치킨을 주세요. 네.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치킨을 주세요. 그럼 치킨을 먹어요.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다시 또 과일을 주세요. 그리고 과일을 먹고 있으면 또 한번 물어보세요. 또 배고픈 거 없니? 네. 그래야죠. 먹는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래요? 근데 또 레스토랑에서 예. 와인을 열기 전에 항상 열고들 하시잖아요. 그 소믈리에분들이. 네. 무슨 말이야? 다시 한 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예. 잘 들어볼게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열기 전에 오픈하겠습니다 하고 열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제 요리도 마지막에 엄청난 것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 뭐가 들어가는데요? 김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제 손목과 손목에 마찰을 이용해서. 어, 예. 잠깐만. 아까 꼭 그렇게 이렇게 리듬 삼아서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손목과 손목이라는 건 무릎이 움직여요. 이때까지 살면서 김치볶음밥 몇 번 만들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처음이에요. 아, 오늘 처음. 그럼 우리 선배님께서 먼저 시식을. 야, 진짜? 첫 김치볶음밥을 우리 선배님께. 좀 느낌이 있네요. 첫 김치볶음밥이니까요. 일단 맛보다는 그냥 보기는 어떠세요? 의미가 있네. 보기는 이쁘진 않은데 아주 배고프면 먹겠다. 그래도 냉정하게 좀 사랑스러운 후배가 만들어준 네. 음식을. 오, 오 맛있겠다 근데. 아니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왔어. 아, 그러면 먹으면 맛있다. 아, 괜찮아요? 그래요? 맛있죠? 괜찮다. 괜찮아. 진짜요? 그래서 신동 씨 입 다시는 거 봐. 그럴싸해. 이게 김치가 괜찮은데 향도 약간 카레 향이 있고. 카레 가루를 넣었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난 되게 더 맛있게 느꼈을 거야. 아, 내가 5주 동안 헛짓을 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게요. 네. 아, 반했네. 괜찮죠? 응,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신동 씨, 그만 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 또 선배님께서 저희 슈퍼주니어에게 후광을 또 팔러 오셨잖아요. 네, 후광을 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변진섭이란 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 은혁 씨가 조사를 좀 해오셨죠? 자, 부탁드립니다, 은혁 씨. 변진섭 선배님, 그는 누구인가? 아방. 1987년 데뷔. 어? 데뷔 나이 25살. 어허. 우리 규현 씨는 24살. 어허. 가요계에 나오자마자 둘리 닮은 외모와 오이 요리 버거. 조리바덕 반전되는 부드러운 우유맛 목소리로 우유맛 상상 초월 인기 고공행진을 하며 네. 1집, 2집은 거의 모든 노래가 대히트. 와. 정말로 올 히트였죠. 그 당시 오르기 어렵다는 가요 톱10에 희망사항이 무려 16주간 1위. 이게 끝이 아닙니다. 4달 동안 심지어 희망사항과 너에게로 또다시 두 곡이 전부 1위 후보곡에 같이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발라드 가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한국 음악계에서 발라드를 메이저로 등극시킨 발라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미친 존재감. 아~ 조사 결과 광팔 충분한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선배님, 과연 저희에게 어떤 광을 팔지 기대가 됩니다. 아~ 어떠신가요? 너무 감격했어요. 막 목이 메어갖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물이라도 좀 드시고. 아, 규현 씨. 여기 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나한테 뽑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목이 메이신다 그러죠. 포커스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분명히 규현 씨가 한 행동은 굉장히 고마운 건데 예. 당황스럽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배님의 후광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빛나라! 후광아! 눈이 부십니다. 굉장히 눈이 부시는데 힛광, 볼광, 발광, 팬광, 후배광, 90광, 미소광. 이야! 이렇게 많은 광들을 제가 저에게 팔로워크에 나눠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또 저희가 보기에 또 아닌 광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약간 끼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억지로 끼어 맞춘 듯한.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네. 세 개의 광을 저희가 먼저 임의로 좀 탈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요? 볼광. 어, 예. 볼광. 볼광을 좀 탈락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볼광이 어떤 볼광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좀 들어보죠. 네. 저만 갖고 있는 저만의 트레이드마크죠. 볼. 아, 그 볼이군요. 아. 어릴 때는 젖살이라고들 하지만 이 나이까지 이 볼살이 있다는 건 네. 동안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젖살이 아니고 나이 들면은 그리고 이렇게. 어? 아, 우리 규현 씨가 말을 팍팍 끊는 재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잘생긴 장동건 같은 얼굴보다 네가 100배 낫다. 아, 장동건 씨보다 100배 낫네, 정말. 네, 아니, 내 주위에 몇 배 묻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셨네요. 너 왜 이러니, 규현아? 오늘 주변도 한 번 더 뭐야?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왜 이래요, 나도. 규현 씨랑. 제가 그래서 변천사를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네 개의 사진이잖아요. 네. 우리 폭포 MC가 연도별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랄까 머리 스타일도 하나 변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네.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변화를 준 건데. 정말 내가 봐도 변화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네. 4번. 4번. 4번 사진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왜냐면 데뷔를 할 때는 약간 좀 뭔가 아이템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아, 키워야 되니까. 네. 선글라스로. 네, 그게 1번. 1번? 아닙니다.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동 씨. 일단 데뷔를 처음 했을 때는 방송 출연 캡처가 먼저 떠돕니다. 방송 출연 캡처. 가장 옛날 거니까요. 네. 더군다나 저게 파란 배경. 네. 가요 무대라는 거죠, 지금. 가요 톱10인 거죠? 예, 그렇죠. 마이크를 네. 들고 있고. 저게 1번입니다. 네. 정말 가장 단순한 심리적인 트릭이에요. 1, 2, 3, 4? 네. 1, 2, 3, 4인가요? 그냥 1, 2, 3, 4입니다. 너 설마. 1, 2, 3, 4. 네. 그거 좀. 규현 씨. 예. 네.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혹시 선배님은 아세요? 예, 네, 선배님 계속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진짜로요? 제가 저도 추리를 해보면 네. 1번이 제일 오래된 사진 같아요. 1번이요? 오, 예? 오, 이 사진이요? 제가 맞죠? 기다려봐요. 어, 잘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 그렇다면 정답을 한번 공개해주세요.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자, 일단은 3번이 1990년도고요. 백진섭 씨 틀리셨네요. 네, 이게 1번이었던 거죠. 4번이 1992년. 어, 예. 그 다음에 1번이 1999년. 예. 2번이 2010년입니다. 그렇게 어, 제가 맞췄네요. 이런 식입니다. 예. 아, 뭐야. 와. 1, 2.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이번 사진이 2010년 사진.